무슨 기적처럼 지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이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엄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게 도와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인장모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서 아주 죄송합니다. 미안한지는 아는가 보죠, 우리 사위가. 아이고. 저는 우리 선아 사위 왔어요. 할머님 장례식 때만 뵙고 뵙지를 못했었네. 엄마 진작 오고 싶어도 그냥 마음은 있어도 못 찾아봤고 정말 엄마 미안해. 나 사는 동안에는 그냥 나는 빌어요. 마음으로 괴로울 때는 엄마 생각만 나고 같이 살았을 때 이렇게 좋은 것도 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지금은 후회가 되고 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미안해. 말할 수도 없이. 어머님 또 지금 몸 편찮으시고 또 예린 씨도 시험관 시술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 사실은 엄마는 엄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어려도 엄마는 그냥 엄마야.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엄마 속삭이지 말라고 나 혼내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도 건강하게 사셔서 손주 이제 나면 시집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보고 눈 감아야 돼 엄마도 그때까지 우리 할머니가 좀 우리 엄마 좀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할 일이 아직도 손주도 봐야 되고 애들 손주 나면은 엄마처럼 산후조리도 해줘야 되고 할 일이 엄마 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잘 할 수 있게 엄마가 하늘에서 잘 좀 도와주세요 엄마. 사실 굉장히 두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누군가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면서 엄마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엄마를 굉장히 많이 찾게 될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건 처음일 테니까. 엄마 이제 갔다가 또 올 테니까 또 또 만나 엄마. 자주 올 수 있게 엄마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아프지 않으면 자주 올 수 있게 나도 노력을 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나중에 또 찾아뵈러 올게요.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저희 어머님 건강. 네, 어머니 건강하게 좀 이렇게 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엄마 보고 가니까 좋아? 아유. 얼굴이 안 보이는 엄마한테 맨날 하수연이 나지 뭐. 저희가 이렇게 뵙기에는 늘 밝으시고 씩씩하시고 그런 모습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괜히 우리한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하시고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